소비자 관련 한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달 16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먹은 기내식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음식 옆엔 깨진 그릇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탑승객은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다가 입안에서 큰 소리가 나서 뱉어보니 이물질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착륙 이후 고객센터 측에선 5천 마일을 보상해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엔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탑승객은 병원에 가서 치아 3개에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다만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공하게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